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붓은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뭐 스트레스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실 때 이미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또는 탈모가 생겼어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를 조금 더 올려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 역시 제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HRV라고 해서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하는 이 HRV 검사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자율신경계 검사 중에 하나로서 심장박동의 변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해서 막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지 마 한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움직이는 그런 곳이죠. 즉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특히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너 지금 장 운동은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심장 박동의 변이도를 본다는 것은 심장이 1분에 60번을 뛴다 라고 하면 1초당 한 번씩 땅땅땅땅땅땅 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0.8초, 1.2초, 1.1초, 1초, 0.7초 이런 우리가 막상 평균값을 보면 마치 1초에 한 번씩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변이도라는 겁니다. 정상 범위에 있는 이 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 스트레스 없이, 너무 스트레스 없이 평온해 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죠. 불이 깜깜해 있다가 불을 켠다거나 이렇게 커튼을 착 켰을 때 빛이 눈에 탁 들어온다거나 추워서 이불을 똘똘 만다거나 이런 반응의 정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런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견뎌내는 힘들이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몸이 거기서 반응할 때 긴장도가 살짝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지는 상황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공포, 무섭거나 아니면 긴장도가 높거나 스트레스도가 막 높은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 바로 교감신경이 좀 더 활성화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좀 더 명상을 하거나 늘어지거나 상당히 평온하거나 내 마음의 안정도가 되게 좋아질 때는 이와 반대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우리 몸의 이 자율신경계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항상 이루고 있게 되는데,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항상 어떤 자극이든 반응을 빠르게 보이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계속 이뤄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자극들이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이는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거죠. 즉 이러한 변이도가 상당히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견뎌내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비슷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자율신경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상당히 건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평온한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몸이 스스로 자율신경계가 반응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경색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런 HRV 검사를 했을 때 방금 이런 자율신경계가 상당히 아주 다양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이분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위험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고 있죠. 즉 외부로부터 자극을 상당히 다양하게 겪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운동이죠. 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뛰고 숨도 차고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나의 그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어떤 자극 양을 늘려주는데 반복적인 자극이 계속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몸이 계속 이런 자극으로부터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안면 홍조가 있거나 실제로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얼굴이 상당히 많이 붉어져 있죠. 검사를 해보면요, 이런 어떤 교감신경계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그걸 조금 떨어뜨려주면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재발률을 좀 더 줄여줄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조금 더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부교감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다 라고 하면 세포의 에너지의 대사나 활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세포가 되게 지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자, 그러면 혈관과 수축 반응들이 되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도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감과 부교감 식경계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교감이 높다 하면 교감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성분, 뭐 태아닌 같은 성분들을 좀 복용하기도 하고요. 바쿠메드 같은 순환 장치를 통해서 림프 시스템을 자극을 하고 더미오케어라고 해서 음이오 치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 몸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의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으로 꽤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림프 순환이 일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세혈관 순환들이 계속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교감과 부교감의 이런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좀 더 이게 정상화되는데 도움 주기도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에너지 대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 가장 대표적인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 계열과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좀 더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정말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실제로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에 대한 시술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밸런스가 많이 깨지거나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혈액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상태와 여러 가지를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몸의 상태를 좀 더 파악을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라든지 몸에 있는 건강 상태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체크해보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